안녕하세요. 말케동TV의 말케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생선은 겨울에 가장 맛있는 생선 중 하나인 참돔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새벽 도매시장 말고도 낮에도 또 일요일에도 화로를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중 첫 번째 방법인 지하 화로보관장에서 화로를 도매가로 구매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 선어점포에서 낮 시간에도 화로를 도매가로 구매하기입니다. 선어점포에서 화로를 살 수 있는 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도매가로 살 수 있다는 게 많이 이상하시죠?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차근차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1층 지도를 보면 경매장과 화로점포가 있는 반대쪽 끝에 선어점포가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 3층 주차장으로 오신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셔서 쭉 직진하시면 되는데, 저 앞에 보이는 녹색 간판들이 바로 선어 소매점포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1층으로 오시더라도 이 에스컬레이터만 찾으시면 되겠죠. 선어점포는 말 그대로 화로가 아닌 구이, 조림, 탕 등에 쓰이는 죽은 채로 유통되는 생선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근데 선어 코너를 둘러보다 보면 이렇게 화로 수조를 갖고 있는 점포들이 꽤 여러 개 보이는데, 이곳들이 바로 화로를 도매가로 판매하시는 점포들입니다. 영업시간은 제가 방문했던 샛별수산 기준으로 요일 상관없이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습니다. 새벽에 방문해야 하는 도매시장, 오전 중에 방문해야 하는 화로보관장과 비교해서 선어점포가 방문시간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A급만 취급하는 화로보관장과 달리 선어점포는 A급과 B급이 섞여 있어서 생선을 고르는 눈이 좀 필요한데, 화로를 고를 때 PR 유형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워있거나 뒤집어진 화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뒤에 죽기 직전이라 살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눈이 마시간 생선도 거르셔야 합니다. 눈동자는 생선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세 번째, 몸에 상처가 많은 화로는 세균과 기생충 번식이 쉽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살이 쪄서 두께가 빵빵한 화로를 고르신다면 크게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어점포의 시세를 한번 둘러볼까요? 완도산 광어가 킬로그램당 23,000원, 중국산 우럭은 킬로그램당 12,000원, 중국산 농어 킬로그램당 17,000원, 일본산 방어는 킬로그램당 2만원이었고, 국산 능성어가 킬로그램당 5만원, 노르웨이산 생연어가 킬로당 1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매한 일본산 참돔은 킬로그램당 2만원이었고 4.3kg짜리라 8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날 국산 참돔을 사러 간 건데, 입질 추억님 영상에서도 다뤄졌지만 시장에서 국산 참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는 도매시장과 비슷하거나 2-3천원 정도 비쌌고, 시세는 매일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로 구매 방법은 도매시장, 화로보관장과 동일한데, 이것도 회는 떠주시지 않고 피만 빼서 주십니다. 신경제거는 해주시는 것도 있고 안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샛별수산에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화로를 들고 근처에 손질을 해주시는 점포로 가서 손질을 부탁드리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해동수산 사장님께 손질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로시만 해가면 2,000원, 회를 떠가면 3,000원이고 영업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약 10시간 후에 먹을 거라 먹기 직전에 썰어먹기 위해 오로시만에서 필렛 형태로 손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참돔에는 껍질을 익혀먹는 일명 마스카와를 빼먹을 수 없죠. 절반은 그냥 회로, 절반은 마스카와를 해서 반반으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손질할 때 마스카와까지 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5,000원입니다. 그런데 마스카와를 한 채로 숙성을 하면 껍질이 물컹해지기 때문에 마스카와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쪽은 원래대로 순살 필렛으로 손질을 하고 반쪽은 직접 마스카라를 하기 위해 탈피를 하지 않고 껍질째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참돔 구매할 때를 기준으로 선어점포와 활어점포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어점포에서는 킬로그램당 2만원이라 86,000원에 구매했는데 활어점포에서는 킬로그램당 35,000원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일 때 15만 500원입니다. 오롯이 하는 비용까지 합쳐도 선어점포가 94,000원, 활어점포는 15만 500원으로 선어점포에서 구매할 때가 약 40% 저렴합니다. 제 방어 영상과 활어보관장 영상을 보셨다면 이렇게 젖은 해동지는 교체해줘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영상과 내용이 중복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동지를 사용하신다면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 장에 필렛을 2개 정도 겹쳐서 싸주시고 숙성 시트지를 사용하면 수분과 지방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숙성 시에 싸서 랩핑을 한 뒤에 김치냉장고에 숙성을 했습니다. 숙성한 지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건 껍질을 벗긴 쪽에 순살 필렛들. 제철 맞은 양식 참돔이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 표면에 기름기가 잔뜩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스카라를 하기 위해 껍질째 보관한 나머지 반쪽 필렛들. 마스카라의 정식 명칭은 마츠카와 타이로 껍질이 익었을 때 소나무 껍질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껍질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 익힐 건데 물이 닿는 순간 껍질이 수축해서 살이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그럼 물이 잘 닿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살에 물이 닿으면 살이 익어버리겠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원래는 이렇게 통으로 갈비뼈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마스카라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뼈까지 붙어있는 상태로 마스카라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니까 오롯이에서 가져오신 이 상태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석쇠 같은 곳에 꼬리가 아래로 가도록 놔주시고 해동지를 살짝 적셔서 올려줍니다. 이 해동지가 살이 말리는 것도 막아주고 물이 골고루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위아래로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뒤에 바로 얼음물로 직행해서 열을 식혀줍니다. 물에 오래 있으면 살이 물러지니까 열만 식을 정도로 30초 정도 있다가 바로 꺼내서 해동지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껍질이 잘 익었죠? 그리고 나서 살 끝부분을 잘 보고 익은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 주시면 마스카라는 완성입니다. 오늘도 식칼로 회를 써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마스카라를 한 필렛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첫 번째는 단면이 큰 경우 사용하는 평썰기, 두 번째는 사이즈가 작은 생선이 사용하는 포트드시 썰기. 등살을 먼저 썰어볼 건데 3kg가 넘는 참돔의 등살은 충분히 단면이 커서 평썰기로 썰어도 됩니다. 참돔은 식감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숙성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 필요는 없고 요 정도 두께로 썰어야 적당히 식감도 있고 참돔 특유의 풍미도 느껴집니다. 배쪽 필렛에서 식감이 단단한 뱃살은 따로 분리한 뒤에 질기지 않도록 칼집을 넣어서 썰어주시고 나머지는 칼을 45도 정도 눕힌 채로 각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당겨서 포트듯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단면도 크게 나오고 원하는 두께로 먹음직스럽게 썰 수 있습니다. 이렇게 4.3kg짜리 양식 참돔회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은 껍질을 벗겼고 반은 껍질을 익혔는데 이렇게 같이 담아야 플레이팅 할 때도 훨씬 예쁘고 더 맛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초밥 만드는 거 연습 중이라 어설프지만 이렇게 참돔 초밥도 만들었습니다. 요즘 참돔이 맛있을 시기인데 이왕이면 3kg 이상 사이즈로 드시길 추천드리고 또 참돔 한 마리를 이렇게 반반 다르게 회를 썰면 다양한 식감을 느끼면서 맛도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선어점포 소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난 1부 활어보관장 영상과 오늘 선어점포 영상을 통해 낮에도 또 일요일에도 활어를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밖에서 모임을 갖기 어려운데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좋은 횟감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맛있는 회를 먹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맛있는 제철 생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